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양말 선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더 좋지. 엄마는 내가 상품권 몇번 드렸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아, 이제 곧 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설명절을 이제 굉장히 음력설을 크게 세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도 적응을 해가지고요. 설명절이 되면 선물할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겨서 어떤 걸 선물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선물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남북한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 응? 북한의 선물 어떨 때 주고받고 했어요? 이제 북한에는 선물이라는 말 있잖아. 그거는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아무 데나 선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김일성이가,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김일성 탄생 60도를 맞으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나 자기, 그러니까 당중앙 사람들이지, 그 간부들한테 수에다가 이 명암 시계를 해가지고 다 그런 걸 선물이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위스라면 그 뭐야? 외국 스위스 아이고 사람. 그잘 사는 나라 있잖아. 스위스 딱 명암 시계 받는데 우리 오빠가 선물 시계 탄거 봤는데 거기다가 스위스라고 쓰고 그다음에 김일성이라고 딱 세게 써. 친필로. 그렇게 해서 선물 줬는데 그거 진짜 선물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럼 북한에서는요. 그리고 형명과 유자녀들 가족들에게 그다음엔 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눈에 들어서 그 사람한테는 딱 김정일이 머릿속에 요건 누가 있으면 요 사람은 딱 지정해 둔단 말이야. 다 수첩에 이름이 있어. 선물 때가 되면은이 다 그런 부서에서 해가지고 김정일이 보낸 선물이라고 해서 딱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큰 통에다 식품류인데 그건 순전히 식품이야. 지암 크게 해서 보내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어디가 열대지방 과일들이 뭐 바나나를 먹어봤겠어. 귤이라는 이름을 알겠어. 북한 그 일반 주민들은이 모르지. 그럼. 그렇지, 거기다가 가서 열대가 아이들 멋있는 거, 파인애플이랑 해서 요문, 뭐, 그 간부들이야, 뭐, 그렇게 누울 받아놔서 알겠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가 뭐가 들어갔는지 궁금해하고, 또 군침도 꼴깍 넘긴단 말이야. 먹고 부기도 하고, 그래서 별거 다 해서 일체, 단가류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이렇게,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김일성 이름으로 선물이 가고 김정일이 이름으로 이름으로 또 선물. 선물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보고 선물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게 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마음껏 사고 장만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 북한에서는 구경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선물로 내려버리면 완전 감지덕지하겠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이제 내일이 설인데 그래도 인민들한테 뭘 줘야 되잖아. 그래서 술한 병. 기름 1인당 200g씩. 기득하고 명절 세 쌀, 이틀치 준단 말이야. 그걸 공급 하라긴단 말이야. 국가적으로. 그 말하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가 선물이나 선물이 같대. 되는 그럼 거지. 그걸로 나라에서 준 걸로 어쨌든 명절을 세게 됐잖아. 맞아. 한 부담도 덜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비록 좋아해? 거기서도 이틀치 준대 하면 얼마나 맞아. 좋아해. 그때는 쌀을 구경을 그럼, 못 하니까 그럼. 참 있잖아요. 그렇지. 사람을 그냥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집들에서 개인 집들에서 뭐 부모 생일이라면 자식들이 또좀 사는 집 아들은 엄마가 준 용돈을 놔뒀다가 엄마 생일날에 양말도 싸주고 아버지 그때 이거 엄마 선물 생일 선물이라고 주고는 그너 사촌 동생 우리 사촌 가니니 동생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일에 양말 싸주고 그다음에 아버지인데다가 아버지 이거 생일 선물이라고 양말 주면 너무 좋아서 부모들이 있지 입이 기미까지 쬐겨져서 맞아. 그러면 또 좋아서 그걸 받아서 신는단 말이야.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양말 선물해줬다 엄마한테 양말 선물해줬다 장갑 선물해 줬다. 제일 큰 게가
근데 비싼 거는 또못 사잖아. 돈이 많이 그렇지. 드니까 나이 그렇게 차이가 세.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양말 선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북한에 그렇지. 진짜 그 생일이나 이럴 때, 뭐 생일 아니고도 선물하고 싶을 때 하는 선물 품목 1위가 양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주는 건 라이터고요. 그다음 담배, 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엄마 설날이나 그때는 친한 사람들끼리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고 했어요? 북한은? 북한은 개인끼리 뭐 이렇게 선물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아들이 먼저 있지. 아침에 설날에는 또그 아무래도 가까운 집에 가지, 그런 별치 않게 그치. 지낸 집엔 안 간단 맞아, 말이야. 그리고 맞아. 가면 또 큰아버지, 큰아버지 하면은 설인사 날라왔다구니. 그래도 아들이 또 들어가서 세배하고, 그다음에 돈 받아오면 좋다구니, 세뱃돈 선물 받았다구니.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거좀 선물 가치 있는 거니 그렇게 크게 주는 거는 못 봤어. 근데 그저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조금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명절 때는, 우리는 고기 한 키로를 장마당에서 싸서 명절을 세지만, 간부들은 그저 10키로, 20키로씩 맞아, 가져간단 말이야, 고기를. 맞아, 그렇게 다 가져가서 그저 명절을 기차게 잘 세지, 맞아. 너무 잘 세지.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또 조금 더 주고픈 사람이 있잖아. 그때는 국가께 낼 거구나, 그냥. 그러고 사람들은 국정 가격 7원으로 먹잖아.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국정 가격으로 먹고요. 그럼.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반 그 주민들은 시장에 나가서 야매 가격으로 사 먹는 거거든요. 국힘있을 때 조면한 거 아직도 없어 앉았대. 진짜. 그럼 지금도 그러면 엄마 그렇다잖아. 7원이랑 10,000원 이건 몇백 배 차이야? 다몇 배가 뭐야. 계산도 못 그럼 하겠다, 기가 진짜. 차지. 그래서 우리가 살던 저 북한 당국은 권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그리고 그렇지. 한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어디 저거 뭐 노동과장 한다면, 그다음에 그 아버지 동생이 또 하다못해 작업반 세포비서래도 하고, 맞아. 그래서 가족주의라는 게 나왔잖아. 북한도. 그럼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이렇게 간부 체계에서는 가족주의를 없애자. 다 그다음에 또그 아들이 또 조그만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간부인데 나 간부 못 돼갔냐 하는 그 식으로, 또 그다음에는 군당 학교 가오. 군당 학교만 갔다 와도 간부 등록이야. 군당 학교. 그다음에 공산대학 갔다 오면 더 많이 없고, 그다음에 더 높은 그러니까 데로 출세하고. 세습 권력이네, 그럼 북한도. 계속 온 체계적으로 옛날부터 부모 직업이자 자식 직업이라 했잖아. 그게 와. 북한에는 간부하는 집에는 대대로 자식까지 다 간부해.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그것이 선물을 받아 먹는데도 좋고, 거저 어울려서 권력으로, 거저 국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고, 제 인심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 어처구니가 없지, 엄마?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있잖아. 이 선물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 사람들은 웃긴 게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아까워서 이거 완전 국보급이거든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한테서 직접 내려온 선물은 북한에서 봤을 때 이거 완전 국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야, 귀차지. 지함도, 그러니까 나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엄마. 북한 그 옷장 있잖아요. 이불장하고 그 천정이랑 그 사이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선물 지함을 떨궈도 올려놓고는 그 지함도 보존하지. 보존을 해요. 미친 그렇지. 거지. 그리고 너무 그다음에는 어처구니가 군대 없다. 나가서 이렇게 자식들이 김정일이를 만났거나 김일성이를 만나서 기념사진 찍었을 때, 그 기념 촬영을 했을 때그 사진이 완전 그그 대대로 그럼 내려와야 될그 집의 대대로 가문의 가는 영광인 거지. 가문의 선물이야, 그게. 가문의 그럼. 선물, 가문의 그래서 영광. 그 미쳤다. 그렇게 해서 그 기념 촬영을 사진 한 장을 받아 놓으면 벌써 가 미래는 탁 튄단 말이야. 맞아. 우선 첫째 간부 등용이 되고, 대학도 절로 갔다 거저 갔다 오고, 기력하고 승승장구해서 조선 김일성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다 차례로 저절로 들어오는 거지. 에이가, 참.
참, 아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래.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보니까 설명절이 아니라도 항상 이렇게 선물로 갖다 뭐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고 뭔가 인사하고 싶으면 가서 선물 하나, 백화점에 가서 하나 사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이게 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그분에게 그냥 그 카톡으로 딱 보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받은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선물이 가지. 매장 가서 그럼. 그냥 딱 교환해서 갖고 오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 선물 문화가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오면서 대한민국 그 경제 발전에 따라가지고 선물의 그 이제 급도 높아졌더라고요. 야, 예전에는 아니, 그걸 그럼. 했었대, 엄마. 집에서 기른 통닭이나 이런 그 집에서 재배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50, 60년대에는 그런 걸 선물로 갖다 드렸대. 그때, 주고받고 했대, 그럼 엄마. 그때는 그것도 컸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럼 자기네가 정성껏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한 맞아, 거니까. 맞아. 그런 점, 그런 집들이나 소물하면 대단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게 그렇게 선물을 유행을 하다가 뭐 이게 막 바뀌어가지고 와서 지금 선물 유행이 뭔지 아세요? 막 지금요? 상품권이에요. 돈이로구나. 뭐. 돈을 주면 더 좋지. 엄마는 내가 상품권 몇 번 드렸잖아. 그때 그 입이 이렇게 찢어졌대서 너무 좋았어. 우리 엄마 역시 엄마들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가끔 상품권 생기면 상품권은 다 제가 안 써요. 무조건 엄마 드리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하면 우리 엄마 진짜 입이 이만큼 찢어져요. 너무 좋아요, 돈이라면. 근데 번에. 엄마 요즘 선물 추세가 엄마가 좋아하는 그 상품권이래. 그래? 잘 돼간다 야. 돈으로 주면 좋지. 근데 전번 날에 대고 새누리가 옷을 싸주더라. 엄마한테? 근데는 새언니가? 옷을 싸줬는데 처음 이런 생각 드나. 그래서 가끔 옷을 잘 갖다 줘. 옷을 말고 돈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속으로? 그래서 내가 언니 보고, 야, 너도 이제는 뭘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줄려면 나 돈 달라. 내가 그랬어. 그게 부모들은 그래. 돈 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알겠어. 나뿐만 아니라 다 그래. 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런 짐승? 그런 걸로 이제 집에서 키운 걸로 정성껏 선물로 드리고 주고받고 했다면 요즘은 진짜 우리 엄마가 지금 좋아하는 상품권을 정말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또 이게 우리 엄마는 지금 엄마는 반대야. 돈을 요즘에는 또 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살짝 그게 좀 애매한 느낌이 오나 봐. 그래서 상품권도 돈이랑 똑같잖아. 똑같이 돈이지. 똑같아요, 엄마. 그러니까 그 상품권으로 드리면 굉장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선물에 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저 단소리구나. 그래가지고 그 상품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이제는 팔자고쳤죠. 북한에서는 선물이라 하게 되면 세상에 그냥 비닐봉지 하나만 줘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야 선물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물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너무 대한민국에는 풍족하고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한 선물이 아니면 그냥 쌓아놨다가 어떨 때 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남한테 그냥 줄 때도 있고. 안타깝잖아, 엄마. 그러니까 이제는 상품권이라는 걸로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버릴 수도 없는 거야. 남출 수도 없는 거야. 야, 그걸 왜 버리니? 그러니까 딱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엄마가 상품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 2만 원을 버텨서 엄마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좋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물은 상품권이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좋다는 소리예요. 엄마 내가 얼마 전에도 상품권 드렸지. 그거 잘 썼어. 잘 썼어? 알았어. 우리 엄마 이제는 상품권 안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한다. 오늘 내 정확히 알았으니까. 상품권도 좋고 돈도 다 좋으니까. 다 좋아, 엄마.
선물 많이 받아봤지, 대한민국에 와서. 선물은이,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누구도 줘봤다. 밖에만 한 게 아니라니. 그래, 서로 이웃 나눔도 하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좀 나이 있는 분들한테도 내가 좀 인사 좀 몇 번 했어. 선물로? 잘하셨어요. 그랬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좋아하더라. 좋아하지. 좋아하더라.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이제는 참 너무 이게 바쁘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선물을 요즘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또 비싼 건 아니지만은 뭐 영양제라든가. 야, 그거 비싸요? 안 비싸면 왜 안 비싸다고 그래? 아니 어쨌든 그런 영양제라든가 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에 맞게끔 필요한 그 상품권들이나 아니면 그 선물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북한 같으면, 아니 그 지암 그 잘난 것도 그 국보급이라고 저 꼭대기 그 지암 대한민국 같으면 다 버리죠. 그렇잖아 엄마. 다 쓰레기 될 것들도 국보급이라고 얼려놓고.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노력만 하면은 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고 그 성취감도 느끼고 굉장히 그 소유의 기쁨도 누리고 할 것들을 북한에서는 내 거는 없고 오로지 다 그냥 당국에 매수가 돼가지고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이제 노예 거지로 만들어놨지.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거는 열심육이라고 사이로 딱 두 번 있잖아. 그러니까 사탕 한 킬로씩 거기에 주는 거. 사탕 한 킬로 그러니까 사탕만 아니지. 사탕, 과자, 담배 사탕, 껌, 콩알 사탕 뭐 잔뜩 들어서 킬로 300이었는데 줄어서 이제 한 킬로라며. 한 킬로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렇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서 하나지 않아. 그 저 나라가. 북한. 그래. 사기꾼 나라. 그리고 아이들이 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 그러지. 당은 개인 노이 집이라고. 그래서 다 그리고 믿고 살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저 진짜 빚 좋은 말로 빚 좋은 개 살고 그걸로 그래서 아이들은 세뇌하고 말로 선물을 많이 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가 그 몰랐을 땐 좋은 거지. 그럼, 난 그렇지. 이제 저는 이제 누가 그런 선물 받으라 그러면 아 됐어요 안 가져요 이럴 것 같아 엄마. 그렇지. 내 돈 주고 가서 내가 더 좋은 거 사지. 그러니까 공짜 공짜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확 당기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도 살아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보니까 공짜는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공짜를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다가 걸로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북한, 남한 선물 문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역시 대한민국에서 하는 선물은 마음도 담기고 정성도 담기고 그만한 가치가 있지.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같아요.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선물을 드리죠? 이제 또 고향길도 다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안전운전 하시고 명절에도 우리 또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